오늘 제가 발제를 맡은 만큼 이렇게 진짜 시대의 변화는 지금 시장의 변화는 전체 또 인류의 변화는 어떤 건지 제가 데이터로 정리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건 2014년부터고요. 5년 동안 이제 그 변화를 계속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 정도면 진짜 신인류가 탄생한 거다라고 할 만큼 소위 디지털 문명이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인류 삶의 혁명의 상징으로 BTS를 많이 쓰는데요. BTS는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로 데뷔하고요. 팬덤이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어 산업이 다 붕괴되는 혁명을 겪게 된 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BT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방송국 우리나라 KBS, MBC, SBS 매출 절반 줄었고요. 반면 네이버, 유튜브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광고의 핵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신문 방송학과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이제 전혀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쳐야 되는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은행도요.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합하니까 90.5%. 지점 90% 폐쇄해야 정상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은행원을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디지털 뱅킹 전문가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개시 24개월 만에 1,100만의 고객을 확보했는데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업의 본질이 달라지고 있고요. 유통도 마찬가지. 이제 대한민국 일일 결제, 온라인 결제 금액이요. 오프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럼 소비 표준은 온라인이에요. 유통의 표준도 온라인으로 간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그럼 전혀 다른 방식의 교육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저는 이런 데이터를 쭉 모았더니 인류 삶에 거대한 혁명이 왔다. 아직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시작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잡의 변화가 생겼고 인재상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근간으로 앞으로의 교육을 좀 생각해보자. 오늘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변화를 이끈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번에는 인더스트리도 기술도 아니고요. 폰을 준 인류의 자발적 선택이 이걸 만들었다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인류는 폰을 들고요. TV를 끄고 유튜브를 보고요. 이걸로 뭐든지 은행도 가고 쇼핑도 가고 택시도 타고 다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경험해 봤더니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이건 진화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정해진 미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 인간성 파괴, 부작용 덩어리, 중독, 유발자 이렇게 끊임없이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자기도 써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진화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미래라면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심지어는 세계적인 리더그룹에 들어가는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은 대륙의 새로운 문명이 왔다면 그걸 좀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 7개의 기업이 전부 폰을 든 인류를 표준으로 한 기업이 됐더라. 제조업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때 이미 세계 1위 했습니다. 소니도 아니고 도요다도 아니고 독일의 어떤 기업도 아니고요. IBM도 아니고요. 이거 메모리하고 스마트폰, 즉 포노 사피엔스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로 1등을 한 거죠. 결국 제조업이 가야 될 방향도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벤치마킹하고 일본 기업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 기업 7개 봤더니 전부 포노족이 표준인 문명으로 전환했다. 즉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 이미 전환을 했다는 거고 우리가 매번 글로벌 교육을 강조한다면 결국 이 기업들한테 필요한 인재가 키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스콧 갤러웨이 그 뉴욕 유니버시티 교수님이요. 더 4라는 책, 우리로 번역된 책은 플랫폼 제국의 미래. 그러면서 이 네 개의 기업을 언급했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러면서 이게 제국이 되어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됐으니까 견제해야 된다 뭐 이런 비판적 내용 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네 개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류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이게 됐다면 이제 인류의 표준이 된 새로운 문명, 포노 사피엔스, 포노족의 문명은 이 네 개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 그럼 과연 우리가 교육에서 저걸 자유롭게 쓰는 사람을 양성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구글링을 학습에 도입해서 구글링이 지적인 능력에 해당된다면 구글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느냐. SNS는 페이스북이 SNS를 총칭하는데요. 인간은 SNS가 도입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SNS를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무조건 압수하느냐. 또 아마존이 손 안에 쇼핑몰이 있다, 이런 인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거에 있어서의 사업기획 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있느냐. 우리는 대부분 이걸 외면하고 있죠. 왜? 어른들이 이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수능시험 보기 전까지는 금지시키는 게 대한민국 표준이고요. 학교에서도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요. 이미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국민들하고 뭐로 소통하죠? 트위터입니다. 그러면 SNS를 알아야 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또 500대 기업의 CEO들 요새 SNS 잘하는 사람으로 다 선발합니다. 이유가 수천억의 광고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지니까. 결국 이 문명을 잘 알아야 된다. 네. 분명히 여기 우리 아는 대로요. 부작용 엄청납니다. 반면 혁신의 힘도 어마어마한데 그렇다면 가르쳐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라고 얘기해주고 혁신의 힘은 극대화하라고 얘기하죠. 이런 힘을 극대화해서 사용한 학습자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이 친구 19살 때 워털루 대학교 전산과 1학년 학생일 때 이더리움, 비트코인 2.0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학교 그만뒀어요. 이유가 자기 돈이 10조 원이 넘은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 짰더니. 그 친구가 그럼 어떤 친구였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과 코딩의 중독자였습니다. 마치 게임 레벨 하듯이 수학을 막 깊이 파고 들어가서 SNS 구글링을 통해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대 교수 강의를 다 들었죠. 그러다 꽂힌 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이더리움을 다 개발했대요. 비트코인에 계약서 첨부하는 모듈로. 그리고는 그 혁신을 한 거죠. 여기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훈. 이 친구 울산과기대 물리학과에 입학했는데 코딩에 꽂혔어요. 누가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SNS를 타고요. 네. 세계 유명 대학의 교수 강의도 열심히 다 듣고 특히 코딩은 오픈소스로 배우는 게 대학에서 교수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원래 뼈대는 교수님들이 가르쳐주고 이거 진짜 코딩은 이렇게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서 자기 실력을 검증했느냐. 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그때 이후 구글이 알파고의 소스코드 80%를 공개해버렸습니다. 나머지 핵심 모듈 20%만 공개를 안 했죠. 근데 김태훈과 그의 오프라인 동아리, 해커 모임들이요. 열심히 그거 풀자. 그래서 무려 20개의 핵심 모듈을 풀어서 공개해버렸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저 친구가 알파고의 개발 책임자 제프 딘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래머의 메일을 직접 받았습니다. 구글 브레인에서 연락이 온 거죠. 나 너랑 일하고 싶다. 이 친구 못 갔어요. 군대 가느라고. 근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미국도 안 가고 유학도 안 갔는데 자기 실력 그렇게 개발한 거니까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익하면서 더 실력 키워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에 입사했습니다. 이 회사가 진짜 멋진 회사죠. 인류의 공익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연봉은 33만 불 받았습니다. 3억 8천만 원. 우리나라 어떤 기업도 대졸자 초봉 3억 8천 못 주죠. 이게 혁명이라는 거죠. 세계 7대 기업한테 AI 프로그래머 요새 연봉 초봉 얼마 주냐 그랬더니 뽑는 게 뭐 10번 이상의 그 인터뷰가 필요해서 그렇지 뽑히면 스타트가 25만 불이랍니다. 3억 원이요. 네. 우리가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도 개념도 교육도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지도 흡수할 수도 없는 현실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코딩하는 애들만 그러냐. 이 반병현 이 친구는 공익근무하다가 사고를 쳤죠.
아주 단순 업무를 시켰대요. 엑셀 파일이 많은 거 주고 여기 등기우편 번호가 있으니까 이거를 중앙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집어넣어라. 그럼 화면이 뜰 테니 그걸 프린트해서 쌓아놓도록 해라. 어느 정도 그 파일이 길었냐면 6개월 그 업무가 걸리더래요. 이건 아니다. 근데 자기가 마침 학부 다닐 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은 기억이 나더랍니다. 근데 그 수업을 어떻게 했느냐. 요즘 아이들 코딩 교육시키면요. 대부분 숙제 내준 거 유사한 거 구글링에서 찾아갖고 짜깁기 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만히 있어봐. 이 프로세스라면 파이썬으로 해결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퍼뜩 든 거고 딱 세 단어로 구글 신한테 물어봤답니다. 파이썬 크롤링 라이브러리. 그랬더니 쫙 뜨더래요. 하루 만에 짜깁기 해서 코딩 완료했고요. 그 프로그램 돌렸더니 6개월 업무 30분 만에 끝난 겁니다. 이 친구가 왜 유명해졌냐?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저 친구를 데리고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닌 겁니다. 디지털 혁신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구글링에 기반한 학습을 시켜야 된다. 저희 성대에서 지난 학기에 굉장히 특이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학년 문과 학생들이요. 인공지능을 스스로 학습한 거예요. 동아리 만들어서. 앤드루 웅 교수님, 스탠포드 대학의 가장 유명한 과목. 당연히 컨텐츠 제일 좋은 거 갖다가 한 학기 분량 놓고 학습한 거죠. 근데 자기들끼리 하니까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어려운 것도 많으니까 당돌하게 총장님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총장님이 정보통신대학 출신인 거 알고요. 이 과목 이대로 개설해 주시면 안 됩니까? 총장님이 면담해보고 그 뜻이 훌륭하다. 저희 그렇게 해서 수업 시작했습니다. 앤드루 웅 교수님의 1강을 듣고 수업에 오시오. 그럼 그거 가지고 토론해 주고요. 숙제 봐주고요. 그런 식으로 진짜 똑같이 진행했어요. 예. 네. 그게 문제가, 법적 문제가 없었으니까. 진짜 성대 교수로서 창피한 일이죠. 근데 왜 했느냐? 지금 교육의 본질은 빠르게 좋은 지식을 흡수시켜주는 거다. 그리고 구글링을 그만큼 하는 애들이면 이렇게 해주면요. 게임하듯이 레벨을 차고 올라갑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요. 전공 과목의 50%를 없애버리고 있더라고요. 강의를 개설 안 하면 그거 큰일 아니냐. 이게 사실 굉장히 부딪힌 일인데요. 그걸 디지털 컨텐츠화해서 학교에서 인증을 해놓고요. 그걸로 학습해서 패스해서 가게. 지금처럼 과도하게 많은 양을 오랫동안 안 하고요. 필드에서 필요로 하는 거다. 그럼 그것만 습득해서 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고요. 그 줄인 과목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머지는 전부 최근에 새로운 기업체 프로젝트들로 많이 메꾼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그 미네르바 스쿨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과 유사하게 간다는 뜻이죠. 결국 학생들의 학습의 방식도 속도도 굉장히 달라졌고요. 이에 따라 지금의 어떤 교과 과정이 계속 다 필요한 거냐도 의문이고 또 대체할 수 있으면 굳이 교수가 전수해 주지 말자는 거죠. 훌륭한 컨텐츠가 있다면 공인시켜 놓고 그 공인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전 세계에 뛰어난 컨텐츠라면 같이 이용하자. 왜? 이 아이들은 이미 그런 문명에 익숙하니까요. 이게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럼 교육의 표준들은 어디로 갈 거냐? 이 데이터 보시면 아까 5,080조가 7개 기업에 모였는데요. 보세요. 7개 기업 시총합계 6,134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기업 시총이 3배가 넘어요. 저기 다 잡이 있죠. 우리나라 근데 이거 오면 얘네가 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전부 다 우리나라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청년이 왜 잡이 안 생기느냐. 어른들이 규제로 다 막고요. 자기 잡은 절대 안 내놓고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 뭐예요. 갈 데도 없는데 비전도 없는데. 그럼 그 똑똑한 친구들은 어딜 갔냐? 예. 3억 8천씩 받고 해외로 전부 다 유출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쳐지려면 물론 사회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교육이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트렌드도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제일 많이 만들고 있다는 현대자동차. 투자처 보면요. 작년에 동남아 우버 그랩에 3,600억, 올해 인도의 우버 올라에 3,600억, 올해 미국의 앱티브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업체에 2조 2천억 투자했습니다. 2조 2천억이면 자기 미래를 다 건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그 돈이 투자됐으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길 텐데 못 받는 거죠. 그럼 자동차 회사 계속 만들까요? 미국은 이미 공유 경제 때문에 차량 구매가 줄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전기차로 가면요. 제가 기계과지만 부품 지금 3만 개인 게딱 3천 개면 됩니다. 그럼 부품 조립하고 만드는 공장이면 일자리가 확 줄겠죠. 그건 전 세계 공통이라 뭐 부인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거 이외에 다른 일자리들을 빨리 만들어 가야 되고, 그거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꼽은 기반 기술이 이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AI. 이게 성균관대학교에서 앞으로는 이과, 문과 상관없이 전부 필수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영역이죠. 디지털 플랫폼, 코딩을 가르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디지털 거래 방식은 어떻게 기획하는 거다. 서버는 뭐고, 폰은 뭐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통신은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치자는 거고요. 그 다음은 빅데이터. 거기 남겨진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심리학 전문가, 대중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문학적 요소, 심리학적 요소, 사회학적 요소가 다 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그걸 알기만 하면 뭐 하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간단하지만 머신러닝을 기반한 AI 프로젝트들을 다 경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사실 이건 요새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 제공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엑셀 쓰는 것하고 비슷하게 이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고 나면 뭐가 생기냐?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비즈니스의 기획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인류의 표준이 지금은 오프라인이 중심이었다면 적어도 50% 이상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갈 때, 그거의 설계 능력, 기획 능력, 그리고 각자의 이제 전공을 살려서 다른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본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이 권력의 이동에 의한 현상. 저는 사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TV의 권력이 유튜브로 50%가 갔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만 하루 3,100만 명이 유튜브에 접속해서 본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시스템, TV라는 절대 권력이 갖고 있던 게 유튜브. 뒤집어 보면 소비자의 선택으로 권력이 이동한 거고요. 이에 따라 유튜브 생태계가 큰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시스템의 권력이 소비자한테로 전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생태계에서 아주 극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바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죠. 모든 SNS 디지털 문명은요, 부정적 요소와 혁신적 요소가 반반씩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대 방송이다, 뭐 표절이다, 맨 나쁜 것만 얘기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보람튜브의 정기 구독자 수가 거의 2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아기가 130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해외 아이들이요. 얘를 정기 구독하는 거고요. 편당 조회수가 거의 3천만 회입니다. 왜전 세계 아이들이 광고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는데 보람이를 볼까? 사실 이게 혁신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디지털 문명에 성공하려면 이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제가 아이들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보람이가 정말 재밌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세계 3대 키즈 방송 MC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왜 계속 늘어나거든요. 심지어 중국은 유통으로 번져갔고요. 이 장다이란 친구는 TV 홈쇼핑처럼 자기 개인 방송을 올려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해요. 그런데 올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작년 개인 매출 5천억 넘었고요. 그럼 우리나라 청년이요, 유튜브 방송을 해서 물건을 팔다가 돈을 벌어서 나스닥에 상장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한 시대라면 청년들이 저런 시장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부작용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과연 저게 옳은 문명이냐, 아닌 문명이냐? 맞습니다. 부작용 최소화하고요,
확대 못하게 하고요. 나쁜 건 막아야 되지만 저기서 일어나는 혁신은 우리가 주목해서 새로운 시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더 좋은 거냐? 왜 계속 늘어나느냐? 이유가 룰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실력입니다. 왜 유튜브 생태가 계속 크느냐? 저 룰을 대부분의 이문명에 익숙한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 선택권을 갖고 내가 선택한 문명과 데이터와 정보를 보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서 뭉쳐다닙니다. 결국 자기들이 권력이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선택을 받는 게 어떤 힘일까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데이터만 보셔도 알아요. 1년에 1억 이상 버는 유튜버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요. 심지어 이 친구 퓨디파이가 드디어 전 세계에서 가장 팔로워 수가 많은 유튜버인데요. 정기 구독자 수 올해 1억을 돌파했습니다. 한 명이 방송하는데 1억 명이 본다. 그럼 어린 키즈 방송에서는 보람이가 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친구가 나와서 방송을 하면 전 세계 1억 명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얘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가르치고 그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건 좋은데 진짜 성공하려면 성공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다수 권력자한테, 권력자인 소비자한테 와, 너 거 너무 좋아. 경험해봤더니 너무 좋아하는 진정성 어린 팬덤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유튜버나 아니면 왕홍, 인플루언서들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타일란다. 이제 벌써 제조까지 번졌어요. 스타일란다의 CEO가 김소희 대표인데요. 22살에 전문대학 졸업하고 창업했습니다. 동대문에 옷가게 차린 거예요. 그런데 학벌은 없죠. 대신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는 디지털 플랫폼으로만 거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팬덤이 생겨요. 입어보고 너무 이뻐요. 인스타에 막 올려요. 그랬더니 와, 나도 가서 살래. 딱 13년 동안 동대문 숍 운영했더니요. 중국까지 진출하고 예, 그리고 작년에 로레알한테 팔았죠. 6천억 받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교육 필요하죠. 제조업이던 AHC, 왕웅하고 같이 팬덤 만들어서 성공하더니요. 작년에 3조 4천억의 회사 매각했고요. JM솔루션 김정웅 대표 원래 젊어서 용산 전자상가에서 비디오 게임 유통하던 분이에요. 근데 왕웅하고 잘해서 상품 하나 딱 만들었어요. 이게 마스크팩 딸랑 하나입니다. 근데 작년 매출 5,300억, 영업이익 2,000억 해서 올해 포브스가 선정한 대한민국 부자 3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왕홍 시장에 딱 매치시켜서 저 실적을 만들고 자기 회사 지분 100% 갖고 있거든요. 1조 5천억 가치 평가받아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경영, 사업,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고요. 이 문명에 기회가 있다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걸 그럼 어떻게 기획할까? 제가 사실은 융합교육이 더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에는 더 중요하다 그런 이유가 저 모든 성공이 소비자의 팬덤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광고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인간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킬러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인문학적 소양, 예술에 대한 소양, 인간에 대한 관심, 또 심리학적인 것, 이런 많은 것들이 다 복합돼야 이제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BTS도 사실 대단하죠. 전 보람이나 BTS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BTS를 크게 안 보는데요. 생각해보시면 이번에 웸블리 구장에서 6만 명이 한글로 떼창을 했습니다. 웸블리 구장이 영국 축구팀의 홈구장이에요. 소위 말하면 영국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한글로 떼창을 해요. 중국말도 일본말도 한 번도 떼창한 적 없고요. 심지어는 중국인, 일본인이 모이기도 안 해요. 와,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걸 하면서 그 다음 기사가 뭐라고 썼느냐. 정말 인종에 대한 편견을 부수는 천병은 BTS인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잠재력이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게임도 다른 시각에서 봐야죠. 롤드컵이라고 게임 챔피언 시청자 수 결승전에서 이미 8천만 명. 여러분 이거 중국에서 시합하면요. 4만 명, 5만 명 모이는 스테디움이 꽉 차요.
심지어 결승전에 한국팀 둘이 올라갔는데. 이만큼 새로운 기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무섭게 바뀌는지요, 세상에. 이분이 중국 거지 노인분인데요. 깡통에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현금을 아무도 안 갖고 다녀서 현금 한 푼 주세요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럼 거지가 생계를 디지털 페이먼트, 폰의 기반으로 생계하시는 거죠. 한 나라가 무화폐 경제로 가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미 갔어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래서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뒷단이 제조라고 봅니다. 이건 이미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뭐 False Industrial Revolution 이런 말 아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나중에는 뭐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전부 제조기업이죠. 사실 소외된 나라들. 이 디지털 문명을 받고 싶지도 않고 국가적으로도 빨리 못 가는 나라들. 특히 독일과 일본이요. 여기에 집착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는요. 소비자가 먼저 변했기 때문에 제조가 뒤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뒤따라가는 게 맞긴 한데 우리는 사실 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뭐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엄청난 디지털 문명의 활용 능력과 거기서 형성된 팬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찾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이것저것 정리는 했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보세요. 야, 카카오가 우리같이 약소국이고 좁은 시장에서 메신저 앱을 자기 독자적인 걸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일본도 심지어 없죠. 일본은 네이버 거 씁니다. 태국도 네이버 거 쓰고요. 동남아 6개국에서 우리나라 1위인데요. 그래 오죽하면 유럽에서 야 우리도 독자적인 거 갖고 싶은데 이해진 그 의장 불러다가 우리 어떻게 하면 그거 가질 수 있냐 막 이러면 논의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카카오뱅크 만들 때 카카오를 보면 와 저게 왜 융합교육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40만 가입자, 3개월 모집자 숫자입니다. 지금은 1100만 대 110만이에요. 저게 왜 차이가 나냐? 은행장님들이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이 결과가 나왔는데 보고를 못했대잖아요. 왜? 500만이 귀여워서 가입했다 그런 거예요. 은행장님한테 뭐라고 보고를 해요? 차트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귀여움이 어디서 왔냐? 결국 다 분석해보니까 시각의 출발 시각의 차이. 여기는 KT가 대주주입니다. KT 이사님들이 결정을 한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정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그러니 기존 은행의 시스템하고 똑같이 해라. 카카오는 DNA에 이렇게 써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선택 못 받으면 죽는다. 워트스앱하고 싸워서 이겼고요. 네이버하고 싸워 이긴 기업이에요. 그런데 성공 살아남은 비결은 딱 하나. 사람들이 써줘서. 그럼 이게 귀엽다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 만약 공인인증서에 카카오 캐릭터가 나와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 그랬으면 귀엽다고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짜증난다 그랬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없애죠. 아무리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도 없앱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고객이 원하면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이니까 그때 귀엽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갔나요? 기술적으로 어렵나요? 아니요. 프로세스를 진짜 인류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미묘한 차이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융합교육이 왜 필요하냐? 바로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성공의 비결이니까. 여긴 기술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새로운 인류에 대한 높은 관심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훑어서요. 데이터를 엄청나게 훑어서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학습시켜야 돼요. 옛날에 게 다 틀렸으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스마트폰 뱅킹 사용 비율이요. 작년 12월자 기준 63.5%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써야 돼요. 오늘은 은행 업무를 배워봅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다운받고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죠? 63.5니까 표준이 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을 확인합니다. 이건요.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표준이 바뀐 건 계속 바뀌었다고 컨텐츠를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은 특히 더 그렇죠. 왜? 나오자마자 써먹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기술까지 아직 대학이 컨텐츠도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요. 과연 이 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뭐는 좋고 뭐는 나쁘더라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혁신을 할 때 제일 빠른 방법은요. 부딪혀서 해결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그래야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의 컨텐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정해진 미래라는 게 이 데이터입니다. 연령별 모바일 뱅킹 이용 현황 보세요. 76, 87, 76. 20, 30, 40대는 다 쓰고 있고요. 50대도 51%, 60대 18.7%, 70대 6.3%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29년. 40대가 50대가 되죠. 40살 지금 있는 사람이 나도 50 넘었는데 무슨 쓸데없이 스마트폰이야. 나도 은행 가서 업무 봐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것들을 준비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대충 들었고요. 제가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그럼 잘못하기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참 가기 전에 교육 에콜 42 이거 참 많이 언급하죠. 요전에 미네르바 스쿨도 캠퍼스 없이 온라인으로만 수업한다. 이것도 획기적이었는데 더 황당한 게 이겁니다. 에콜 42. 여긴 아예 수업도 교사도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가장 각광받는 IT 교육 센터입니다. 여기 나오면요 엄청난 좋은 데 들어가요. 그럼 교육을 어떻게 하냐? 스테이지 1,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 어떻게 해결해요? 구글링으로. 네. 그런데 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시킬까요? 왜 구글링을 시킬까요? 봤더니 구글링이 업무 능력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이미 세계 플랫폼들이 판단한 겁니다. 왜? 너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막 그냥 쓰려고 하면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 가치가 얼마일까? 대한민국이요.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를 했어요. 근데 아마존하고 비교했더니 시총이 800조가 차이 나더라고요. 심지어는 매출은 비슷하고 영업이익이 5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결과죠. 이 800조의 가치가 뭐였냐? 삼성은 없고 아마존에 있는 거. 1억 3천만 명의 프라임 고객, 팬덤입니다. 이 프라임 고객이요. 연 회비 119불을 아낌없이 내요. 애플도 1100조예요. 우리는 제조업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고 소비자가 왕이고 팬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습니다. 기업의 KPI에도 하나도 반영 안 돼 있고요. 대학 교육에도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제 뒤집히는 겁니다. 진짜 그 가치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가치는 이 좋은 기술로 미래를 여는 거다. 저는 대한민국이 되게 잘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된 게 이 자료 조사하면서예요. 생각해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교육 지난 50년 동안 너무 잘해왔다. 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냐? 생각해볼수록 황당한 게 이겁니다. 58년생을 제가 기준으로 봤어요. 1958년생이 이제 막 은퇴하시죠. 이분들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을 봤더니 65불이더라고요. 아프리카 튀니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태어난 분들이 세계 1등 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으세요? 사실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갑자기 30살에 88 올림픽을 했고요. 그때 세계 1위였던 일본을 따라잡자 그러더니 중공업, 제철, 큰 것부터 다 따라잡았어요. 그거의 핵심이라는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해요.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포텐입니다. 58년생만 얘기했지만 뭐 그 아래 위 지금 젊은 세대까지 이 잠재력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만들었다면 대한민국 교육도 그동안 저는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미래죠. 기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고 팬덤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대요. 그거 잘할 수 있나 봤더니요. 와, BTS가 있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상어송? 미국 전래동요를 우리나라 핑크퐁이라는 중견 출판사에서 재미있게 편곡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요. 120억 뷰.
빌보드 차트 3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우리한테 인간을 매료시키는 뭔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넷플릭스도 보세요. 이 넷플릭스는 오죽하면 데이터만으로 배역까지 결정하는 회사예요. 근데 영화 만드는 건 투자는 꼭 한국에만 해요. 일본, 중국 안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꼭 우리만 해요. 이유가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한국만 성공할 수 있어요. 이번에 킹덤도 크게 성공했죠.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킹덤이 조선시대 좀비 영화인데 킹덤이 나왔더니 전 세계 킹덤을 본 사람들이 조선시대 모자 너무 멋있다고, 저거 어디서 사냐고, 이름이 심지어 갓이래요. 오마이갓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존에 갓 구매 열풍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더 황당한 게 이겁니다. 웹툰. 우리 세대에는 만화 그럼 일본이었잖아요. 요즘 제일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만화 웹툰 플랫폼이요, 네이버 웹툰이에요. 수입도 제일 높고 방문자 수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억 넘는 수입을 갖는 웹툰인 작가가 221명. 그냥 웹툰 플랫폼 가서 올리면 돼요. 안 되면 말고. 와, 이런 민주적이고 공정한 룰이 열렸고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준다? 야,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제조업에서 세계 탑5. 컨텐츠에서도 적어도 제조 국가 다투는 한중일 중에서는 우리가 팬덤이나 컨텐츠의 파워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두 개 합하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한테는 컨텐츠와 인간의 마음을 끄는 매력을 가르치고요. 또 이 그런 것을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소양,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치면 미래에는 정말 대한민국에 기회가 온 거 아닐까,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